조그맣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를 드디어 만났어요. 신생아를 처음 본 느낌이 어떠세요? 어떻게 만져야 할지, 어떻게 안아줘야 할지, 다치진 않을지 조심스러울 거예요. 신생아는 모든 면에서 미숙하지만 엄마 뱃속으로부터 발달된 감각 능력으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후 2개월까지는 엄마와 자신을 구별할 줄 모르고 신체 감각만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환경과 자신의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생리적인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해요. 먹고 배설하고 자는 등 본능적인 쾌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는 지금도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생아의 반짝이는 눈을 보셨어요? 아직 눈을 안 뜨기도 하고 떠도 실눈만 뜨고 있죠? 빛에 민감해서 그래요. 지금은 하루 종일 잠만 잘 때라 엄청 졸린 눈을 하고 느리게 껌뻑거릴 거예요. 한쪽 눈만 뜨기도 하고 충혈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출산 직후에 아기의 눈에 붉은 핏줄이 보여도 안심하세요. 출산 중 압박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진 것인데 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며칠 지나면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생아는 시력이 많이 나빠요. 오감 중에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거나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엄마의 얼굴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의 흑백 정도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전방 20에서 25cm까지만 잘 볼 수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아기의 눈에서 20에서 25cm가 되지 않으면 아기는 엄마를 잘 볼 수 있어요. 아기가 눈을 떴을 때 사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콧등이 낮고 미간이 멀어서 그래요. 그것도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안심하세요. 시각은 오감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지만 발달 속도는 매우 빨라요. 생후 2개월이 되면 눈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할 거예요. 신생아의 감각 중에 후각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서 좋은 냄새, 나쁜 냄새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엄마의 전냄새를 알고 고개를 돌려요. 신생아들은 젖을 먹으며 엄마 몸과 전냄새를 기억하고 기분 좋은 것으로 인지합니다.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젖병을 주는 사람의 냄새를 기억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젖을 먹이는 엄마와 신생아는 애착현성이 안정적입니다. 신생아는 폐가 작고 콧구멍이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이 불규칙해요. 첫 2주 동안은 호흡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가끔 아기가 숨을 약 10초 정도 안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생후 6개월이 되면 어른처럼 규칙적인 숨을 쉽니다. 잠자는 동안은 1분에 30에서 40회, 울거나 흥분했을 때는 1분에 60회 이상 숨을 쉬어요. 아기는 오로지 코로만 숨을 쉬고 입으로는 먹기만 합니다. 코로만 호흡할 수 있어서 코가 조금만 막혀도 숨쉬기가 어려워요. 콧구멍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작은 먼지로도 쉽게 막혀요. 생후 6개월까지는 젖을 먹다가 숨을 헐떡거리거나 재채기를 많이 하면 즉시 코딱지를 제거해주세요. 신생아는 입술과 혀로 촉각을 느껴요. 감촉을 민감하게 느끼고 모양, 크기, 나쁜 감촉까지 알아내요. 손보다 입의 감각이 두 배나 많기 때문이에요. 미각도 아주 예민해서 맛을 느끼고 구별할 수 있어요. 생존 본능에 따라 처음 맛본 맛을 좋아하는데 엄마의 모유가 달기 때문에 단맛을 좋아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맛보는 모유의 단맛을 기억하고 먹을 때마다 기분 좋아합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아기의 미각 발달이 촉진돼요.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골고루 식사했을 때 아기가 이유식 중 새로운 음식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기는 자주 먹기 때문에 입술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는데 일부러 터뜨리거나 떼어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또한 아기는 자주 목마름을 느껴요. 신장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기가 젖을 원할 때마다 주어야 해요. 그래야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임신 8개월부터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도 시끄러움과 조용함을 구분할 수 있어요. 출생 후 며칠간 귓속을 채웠던 양수가 빠져나가면서 더 분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높은 소리를 잘 듣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게 높은 톤으로 운율 있게 말을 걸어주세요. 콩알아, 맛있게 모유 먹자. 오, 샛보라, 기저귀가 젖었구나. 엄마가 깔끔하게 갈아줄게. 신생아의 귀 모양이 이상하거나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의 좁은 자궁 안에서 눌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모양이 회복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생아에게 가장 필요한 자극은 엄마와의 스킨십이에요. 아기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부드럽게 안아주고 살살 토닥여주고 귀를 만지고 등을 쓸어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스킨십을 해줄 때 아기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엄마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스킨십을 해줄 때 아기는 뇌발달은 물론이고 신체 정서적인 모든 면이 골고루 잘 발달돼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동안 양수의 부드러운 파동을 통해서 엄마를 온몸으로 느꼈고 평온히 잘 지냈어요. 갓 태어난 아기 역시 엄마를 느끼며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환경은 바로 엄마예요. 미숙아를 위해서 캥거루 케어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캥거루 케어는 엄마의 배 위에 미숙아를 올려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케어를 받은 미숙아의 체중이 케어를 받지 않은 미숙아들에 비해서 월등히 잘 성장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킨십은 출산 직후부터 필요하고 생후 2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피부를 통한 접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개월까지 충분히 엄마와 밀착되었던 아기는 엄마와 쉽게 떨어지고 충분한 젖발기를 한 아기는 엄마와 편안히 헤어져 자고 놉니다. 아기의 오감을 이해하고 아기의 눈동자나 입술 모양, 아기의 반응들을 기뻐해 주세요. 이제 막 엄마가 되어서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되고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힘든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아기의 오감과 감각 능력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일을 그저 아기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평온할 거예요. 아기와 항상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기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